해야겠다. 그러면 뉴질랜드의 겨울이 굉장히 춥기, 아, 겨울이 춥다기보다는 집이 생각보다 추워요. 그 온돌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양말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안 챙겨와서 제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킹 아닌가요? 이거는 수세미 아닌가요? 수세미. 저 이거 약간 고양이 색깔 같고 옷도 예쁘고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ow much is this? How much? 5. 어, 한국이. 아, 네, 그러면 좋다. 알고 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인 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켈리는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네, 쓰레기에 관심 많습니다. 아, 나 이런 반짝거리는 거 너무 좋아해.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그렇죠. 저도 쓰레기 관심 많습니다. 예쁘긴 한데 매직키드 마술이 같아. 와, 대박 예쁜 거 발견. 이건 좀 예쁘다. 이거 하나, 이거 두 개로 주세요. 팥 두 개, 스타드 하나? 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쪽불에 같이 갔는지 모르니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Oh, yeah.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오코노미야키 2인분으로 16불, 수면 양말 두 켤레에서 5불, 생과일 주스 하나 4불, 그리고 뭐가 원래 3개에 5불인데 코리안 버프로 하나 더 받아서 4개에 5불 이렇게 해서 총 30불을 썼습니다. 아직 임금 체납으로 인해서 돈이 없는데 지금 미쳤다고 30불이나 썼네요. 나이트마켓 투어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다시 평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출근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뉴질랜드의 저녁이 이렇게 깜깜할 줄이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깜깜하죠?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이러고 다음에 등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일린 얼굴을 보고 어울리는 이름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케일린 빠이. 띠야. 케일린 빠이.